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한류 관광의 메카 천안에 오신 LPG 여러분 환영합니다. 멜맥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개 가방 중 고추가 들어있는 가방은 단 2개. 에이티즈답게 그냥 운명을 딱 쳐보고 그냥 운명을 그냥 여상이야 여상. 안 돼, 오늘 뭔가 느낌이 여상이야. 아, 저 짱은 뭔가 청양고추일 것 같다. 오늘도 재미없게 다 이겨보겠습니다. 네, 라운드마다 우승자는 다른 사람과 가방을 교환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경유도만 망쳐주면 37g이요 오! 1138! 우와! 오! 미션이 끝난 후 고추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진 두 분이 바로 최종 우승자. 장만한 백이에요. 내 혼자. 진짜 귀여운데? 왔어요. 고추 빌더이 왔어요. 여러분이 오신 이곳은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염원의 동산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해볼 미션을 또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은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가 뜨거운 2023년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 퀴즈에 도전하여 골든벨을 울려보세요. 가장 많이 맞춰 골든벨을 울리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이 라운드의 우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남을 때까지 문제를 풀 거고요. 마지막 한 분만이 가방을 최종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딱 우리 세대가 도전 골든벨 많이 보던 세대네. 저희 고등학교가 도전 골든벨 나왔었거든요. 우리 학교도, 저희 학교도. 저희 학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차은우 선배님. 차은우는 누군가요? 네, 차은우 이제 2016년에 이제 제가 아스트로란 팀에서 차은우란 이름으로 데뷔하게 되는 예명입니다. 데뷔하기 전에 같은 학교야? 어, 같은 학교. 왜? 그러면 어떻게 명찰 나눠줄까요? 저희 문제를 풀어서 틀리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탈락하시는 거고요. 진짜로? 목숨 없어요? 목숨 없고. 근데 이번 것도 진짜 재미없게 1등 해도 돼요? 만약에요, 첫 문제 때 다 틀리면 어떡해요? 설마 첫 문제부터 어려운 걸 내시겠어? 최대한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돌박이 사랑해. 골든벨 나온 수락구 출신 친구들아, 내가 울릴게. 내 이름 벨타이거.
내가 아는 건 에이틴일 뿐. 에이틴이 사랑해요. 지식은 부족하지만 추억은 영원하다. 파이팅! 심장이 바운시 바운시 두근데 근데 자신 없다 친구들아 미안해. 가자. 친구들아 나만 믿어. 송민기 그 저는 제 고등학교 말고 저 이름 기억해 주세요. 송민기! 야 닮았다 야. 닮았다. 야 너 전날에 라면 먹고 잤을 때랑 똑같아. 에이티즈 이번 활동 대박나자. 바운씨 화이팅. 에이티즈 항상 고맙고 또 고마워. 문제입니다. 낯선 미국 아칸소로 떠나온 한국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골든글로브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2021년 전 세계 극장가를 뜨겁게 만든 영화 미나리는 김여정에게 한국 배우 최초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배우 윤여정 씨와 같은 성을 가진 연예인 5명을 써주세요. 뭐야? 네? 야, 야 문제 뭐야? 이걸 어떻게 알아? 처음이죠? 윤 씨 성을 가지신 분이요? 윤 씨는 너무 어렵다. 윤호야 사랑해. 윤여정 선배님은 안 되는 거예요? 윤여정 선배님은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분밖에 생각이 안 나. 나 한 분밖에 생각이 안 나. 난 잠시만 몇 명이요? 다섯 명 너무 많은데? 야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안 나. 자 이 사람도 연예인인가? 잠깐만요. 방송에 나오면 연예인이에요? 야구 선수도 연예인인가요? 아는 사람은요? 셀럽들은 다. 전 다 적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세 명으로 줄여주시면 안 돼요? 에이, 난 다섯 명 다 적었는데. 다섯 명 만나면. 신용재 선배님의 대표님. 이거 연습 문제죠? 이거 연습 문제죠? 아, 좋아요. 연습 문제로 해서. 아, 연습 문제예요? 이게 연습 문제라고요? 다 했는데? 다 적었는데? 아, 저 여섯 명 적었어요. 봐도 돼? 봐도, 보고 싶어? 어. 그래, 봐. 얘 머리 좋다. 할게요. 아, 100개, 아, 보급이, 에이, 100개. 봐도 된다 했잖아.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와 윤민수 선배님 와 그 진짜 윤호님도 돼. 있어 연예인이시잖아.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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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님도 계시잖아요. 저 사실 몰라서 일단 이런 누군가 있겠지 하고 썼어요. 윤유나 선배님이야. 아 이런 선배님은 제가 중학교 때 팬이었어가지고 네 그냥 써봤습니다. 윤수빈 선배님? 네? 누군가 있겠지 하고 쓰긴 했는데 근데 많다. 윤성민 선수,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윤빛가람님. 오 맞네 윤빛가람님. 와 맞네. 저 근데 어때요 윤동주 씨? 이게 연습 게임이라고요? 아, 연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다음 게임은 화이팅! 문제입니다. K컬처 하면 K-POP, K-드라마, K-뷰티, 그리고 K-푸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K푸드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할 만큼 큰 인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래 가사에 음식이 들어가는 노래 세 곡을 써주세요. 노래 가사에 K푸드가 들어간 거요? 제목을 써요? 가사를 써요? 노래 제목이랑 가사를 살짝 이따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모르겠다. 난 그런 것 같아. 잘하고 싶은데.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야 이거는 나 좀 약간 유식했어. 좀 견문을 넓혔어. 오케이. 나 됐다! 나 통과했다! 야, 다 같이 하나는 통일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네. 하나, 둘, 셋! 하나를 못 썼어. 여상이 어떡해. 우영이 형부터 설명해줘. 저는 LEDG 바운시 이번에 청양고추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멋에 뭐 있어? 불지 하나 라면. 내가 썼거든요. 막걸리다. 이제 그 보스커 선배님들 막걸리나. 그 원래 원곡이 있지 않나? 뭘요? 윤종신 선배님 건가? 원래? 막걸리나? 어. 전 보스커 선배님 거 들었습니다. 막걸리 좋아요 하는 거 들었습니다. 오 막걸리. 저는 우영 씨랑 똑같고요. 마지막에 뉴진스님들의 코카콜라. 콜라 맛있다. 그럼 나 잘못 썼나? 왜? 뭐지? 저 일단 바운 씨 에이티즈랑요. 디오리 선배님 어머니가 짜장면 시켰다고 했어. 자,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뭐지? 근데 거짓말이 아닌데. 어머니께. 어머니께. 아. 오 마이 갓. 저도 갑자기 잘못 썼다라고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부활권 드릴까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 애교로 부활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 아 내가 불렀잖아. 그러니까 어머님께 풀곡으로 부르면 인정. 풀곡은 안 돼. 저는 영계백숙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양고추 바이브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 아 초콜릿 러브 너를 원해 가실래 그 소녀시대 선배님. 아 성공한 거지 이게. 이게 기억이 안 났어. 저 여상 씨. 아 저는 솜사탕. 울면에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하고 저희 바운 씨 그리고 하나 생각을 못했어. 탈락. 저 이제 팥빙수.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저 빙수는 약간 해장빙수 아닌가요? 그리고 바운씨 이제 청양고추 바이브하고 또 이게 레전드 노래죠.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 노래 제목이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저거 쓰려다 제목을 몰랐어. 저는 바운씨랑 팥빙수 똑같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이 니드 걸에 김치 볶음밥 내가 잘 만들어 우리 잘 먹을 수 있는 여자 하는 게 있어서. 와 맞네! 맞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희 먼저 탈락하신 두 분께 골든벨에서 MC 선생님들 하시는 것처럼. 어 진짜요? 이거 특권인데요? 오 마이크 있네. 감사합니다. 아니 둘 중에서 일부러 탈락. 야 여상이는 계속 일부러 탈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여상이 진짜 한 번도 안 맞췄어? 그러니까 맞아. 진짜 K-POP을 아무것도 안 됐어요 방금. 제가 평소에는 기억을 잘하는데 이런 퀴즈를 내면 갑자기 까먹어요. 아니 아까 춤도 분명히 출 수 있는 춤도 안 췄고. 진짜 안 했어. 일부러 안 했어. 아니야 나 진짜 몰랐어. 그래 잘 버텨.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주세요. 문제입니다. 2010년대에 이르러 K컬처는 콘텐츠 간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해내며 더욱 확장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큰 인기를 끈 웹툰의 드라마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KBS에서 제작된 웹툰 원작의 드라마 이미테이션에 출연한 배우의 이름을 다섯 명 이상 써주세요. 야 이거는 이거 진짜 잘 맞출 수 있었는데.
대우이를 잡으면 되죠? 배우 이름이요? 본명? 배우 이름이요? 그 극중 이름? 아니요, 배우. 아, 본명. 와, 죄송하네, 갑자기 이거. 너희 못 맞추면 이상한 거 아니야? 야, 이 출연한 사람은 솔직히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출연한 사람은 솔직히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씨. 한 씨? 왜? 자신 있으신가요? 네. 없어 보이는데요? 됐다. 내가 인트 하나 줘? 인트 하나 줘? SF9 찬이 있잖아. 아, 그건 알아. 알아. 휘영이도 있잖아. 끝난 거 아니야? 끝났지, 그러니까. 그걸 왜 알려줘요? 왜 힌트를 왜 줘? 탈락! 탈락 이거 탈락! 정답을 틀어주세요! 아, 나 이거 다 적으려고 그랬는데. 다 적으려고 그랬는데. 와, 여기는 여기 크레딧을 적었다, 크레딧을. 오, 의리! 아,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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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 자, 김홍중 씨 일단 통과고요. 이제 종호 씨도 통과고요. 그리고 휘영이. 예. 수웅이 형도 있고. 수웅이 형, 우리 또 스파클링 멤버였거든요. 잘 지내요, 형? 네, 통과입니다. 네. 산씨! 네. 그때 당시에 연기했던 거 대사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역시 MC! 세영이 대사, 세영이 대사! 민수예요! 아, 민수!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 대사였어요! 상황이랑 저랑 근데 같이 말해요!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이거 같이 해야 돼요! 아, 근데 진짜 덥다! 이거였어요! 연기파! 배우파 연기. 오케이,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주세요! 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오징어 게임은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죠. 특히 드라마의 주요 소재인 한국 전통놀이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전통놀이 중 세 가지 이상을 써주세요. 야, 이거는 쉽다. 네, 아, 정말 쉬운 문제고요. 세 가지 이상입니다. 나 오징어 게임 안 봤는데? 어? 니가 그래서 안 된 기야. 어? 자, 과연 이 중에 오징어는 누구일지? 나 각이다. 알겠습니다. 나 각이다. 쓰고 계시고요. 우영아, 힌트 줘. 너가 하는 전통놀이를 쓰면 돼. 그게 힌트야? 어, 진짜 이거 나 너무 잘 줬는데? 나 다 적었어요, 게임 나온 거. 오. 나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 나 하나만 알려줘라. 너가 하는 전통놀이 그냥 다 써봐. 아, 내 옆에 손민기 있어가지고 저 뱉기만 한 애가 아니어가지고 뱉기도 못하겠네, 씨. 오지 마! 나 썼어! 준이 형, 나 하나만 알려줘! 네, 정답 공개해주세요! 빰빰빰빰. 줄다리기, 달고나 뽑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승호 씨는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게임. 구슬 따먹기, 줄다리기. 어, 맞아요. 네, 오징어 게임, 달고나 뽑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줄다리기. 아, 통과. 달고나 게임, 줄다리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통과. 공기놀이. 에? 공기놀이. 에? 공기놀이 뒤, 그 중간에 했잖아. 그 구슬치기 했지, 구슬치기. 무슨 공기놀이? 구슬치기야. 공기놀이는 이렇게 하는 거, 구슬치기 치는 거. 민기 씨 탈락이고요. 어? 근데 우영이 답 아닌가? 딱지치기? 딱지치기 있어? 맨 처음에 있어. 아! 처음에 나오네. 어, 나 그거 봤거든. 나 거기까지만 봤어. 딱지치기죠. 어, 딱지치기 생각 못했는데. 아, 맞아. 딱지치기가 그걸로 엄청 유명해졌어. 그래. 김민 선배님이랑. 네, 다음 문제. 송민기 탈락. 송민기 오징어. 민기 형.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 호스퍼 FC 소속으로 해외리그에서도 크게 활약 중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활약에 힘입어 팬들에게 많은 별명을 얻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대표 별명 세 가지를 써주세요. 와, 와. 세 가지요? 세 가지? 특별히 세리머니를 따라 하시거나 좀 아, 잘한다. 이분에 대한 애정도가 깊다 하시는 분은 세리머니 하시면 보너스 점수 드릴게요. 결국 나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 나 했어! 나 했어! 나 왜 했어! 나 했어! 나 했어! 나 했어! 흥민, 아, 저 카메라 어디 봐야 돼요? 아, 미치겠네. 흥민이 형 사랑해! 정답을 틀어주세요! 자, 우영 씨는요? 저는 손세셔널, 월클, 소니. 월클? 월클?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우리 흥민이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우리 흥민이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아, 근데 때치고 싸우고 깨져보는 거야! 야, 인정! 선이! 네. 야, 월클 맞아, 넘어가. 야, 월클 맞아. 야, 의구심 붙지 마, 넘어가! 최산 씨. 네. 뭐야? 손! 소니! 그 다음에 우리응. 아, 우리응 있지. 우리 아, 근데 손은 뭐? 손은 조금. 손, 원래 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 손 이렇게. 손이라고 부르잖아. 몰라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손은 좀 엇가야, 근데. 손은 언니 아니야. 다 할 수 있지, 뭐, 파! 뭐, 킴! 뭐. 어, 그래, 진성 파! 그거, 파! 가잖아. 아, 별명은 아니지. 아, 제발. 아, 제발. 어. 아, 잠깐. 아, 제발. 야, 그럼 형 물어볼게. 야! 진짜, 야, 미안. 아, 여러분. 아, 잠깐. 나 한 번이만. 진짜, 야, 미안. 아, 잠깐, 타임. 아, 여러분. 저희 정답 후보에 있어. 아, 그래요? 아, 엇가하지 마. 그래, 엇가하지 마. 있잖아. 저는 손차박, 우리응, 쏜입니다. 손차박, 잠깐만, 타임. 손차박은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을 같이 부를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를 위하는 거라서 손흥민 먼저 앞에 해서 잠깐만, 답지에 있어요? 답지에 있어요? 다 이의제기합니다. 다 이의제기합니다. 이거는 야, 월클로 되는데 이게 왜 안 돼? 아, 이거는 세 분을 세 분을 통틀어서 쓰는 게 손차박이지. 덕심을 좀 더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대가 저기 있으면 대부분 여기 왼쪽이죠. 아니, 오른쪽이죠. 야, 50대 50이라서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아, 저 여기서 내가 왠지 알아! 양발이거든! 양발이거든. 여기서 오른발로 이따 칩니다. 치고 심리전하고 스텝 오버 한번 헛다리 뜯고 밟아요. 여기서 바로 여기 딱 이 부분 이렇게 딱 감아서 그냥 쭉 들어가면 들어가고 아 좋아! 아니, 저 정도로 진심이면 인정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종원 씨까지 인정. 그리고 김홍주 씨는요? 우리응 손 캡틴 맞죠? 세이셔널 맞죠? 캡틴입니다. 네. 월클 맞아. 모두 다 정답을 맞춘 걸로 인정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잘하네 멤버들. 아, 근데 이게 긴장된다. 생각이 안 나네. 문제 주세요. 신 한류의 중심에는 K-POP이 있죠. 1세대 아이돌에서부터 시작해 동방신기, 카라, 블랙핑크, BTS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돌을 통해 K-POP이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글자로 된 K-POP 아이돌 이름 4개를 써주세요. 생각이 안 나지? 한국어로 썼을 때요. 영어 안 되는 거죠. 20초 드릴게요.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19 엄청 없어. 18 17 16 우와! 15 우와! 나 천재! 8 7 6 2 1 땡! 자, 시간 종료. 자, 정답을 틀어주세요. 선배님들 일단 글씨를 제가 나쁘게 적은 건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랬어요. 아, 거북이 선배님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세븐틴 선배님, 시스타 선배님, 비스트 선배님, 마지막에 뭐죠? 엠블라 선배님. 엠블라 선배님. 아이콘 선배님. 저 진짜 잘했어요. B2B 선배님, 엔믹스, 그 다음에 에스파,
그다음에 세븐틴 선배님까지. 아~ 나잇. 자, 이렇게 해서 아이돌이야. 최상. 자, 이렇게 해서 종호 씨랑 최상 씨만 통과한 걸로. 이쯤 되면 에이티즈 최강자가 아닌가. 네. 근데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쟁자라 산이 형이라 떨리지 않네요. 와, 산아 너도 한마디 해야지. 너도 한마디 해야지. 말을 섞어야 되나요? 저 경상 잘 안 해가지고. 문제 주세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보기 중 에이티즈가 사랑하는 에이티니에게 쓸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와. 1번 예글이나, 2번 다솜, 3번 뱀, 4번 사랑읍다, 뱀은 들어봐, 5번 옹짜. 옹짜 뭐 이거? 응? 번 어렵다. 2번이 못 쓰는 거지. 못 쓰는 거 적었습니다. 예글이다. 뭔가 예쁘다. 아, 내 눈, 내 느낌. 내 말 들어볼래? 4번으로 찍어. 4번이 뭔데? 선아 2번, 2번. 몰라, 기억 안 나. 선아 2번, 2번. 선아 2번. 야, 왠지 뱀, 뱀 같지 않아, 뱀? 그럼 나는, 내가 봤을 때는 5번이 뭐였지? 5번? 옹, 옹짜? 몽짜? 네, 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1번, 2번, 2번. 셋. 1번. 5번, 몽짜. 5번, 1번. 1번, 예글이나. 아닌가 보네. 5번, 1번. 몽짜. 자, 그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와! 드디어! 뭐야, 종호야, 1번이야, 1번. 1번인가 보다. 2번, 다솜은 애틋한 사랑을 뜻하고요. 3번, 뱀은 유난히 귀엽게 여겨 사랑함. 4번, 사랑읍다는 생김새나 행동이 사랑을 느낄 정도로 귀엽다입니다. 그럼 예글이나인 거 예글이나. 몽짜가 나는 잘 모르겠어. 너 왜 그러나?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예그리나가 뭐 약간 예쁨을 그린다 막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 몽짜입니다. 야, 찍었는데. 오, 내가 5번이라 했잖아. 이렇게 된다고. 어, 우산. 어, 우산. 어, 우산. 아, 근데 여러분. 아, 이거 지단이. 예그리나는 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뜻이고요. 5번 몽짜는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을 부리는 것을 뜻합니다. 야, 에이티니한테 몽짜는 좀 그렇다. 그럼 제 1회 K컬처 골든벨 우승자는요? 와우, 최산입니다. 야, 무신기라. 인정, 인정. 오늘 우승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겸상하지 않는다고. 야, 알겠습니다. 나이스! 가방 교환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제 마지막 게임이잖아요. 형, 그럼 나 한번 믿어볼래? 너 누구 할 건데? 나 한번 믿고 여상이 형이랑 바꿀래? 아, 나는 여상이 형이랑 성우 형이 좀 헷갈려. 너 누구랑 바꾸고 싶어? 나는 나였으면 여상이 형이랑 바꿨어. 나도 여상인 거 같아. 나는 나였으면 여상이 아니고 우영이야. 나도 우영이야. 여상이 아니고 우영이야. 내 생각엔 윤업 거잖아. 저는 그러면 민기다. 아니다. 야, 손민기다. 야, 손민기다. 손민기다. 야, 손민기다. 손민기다. 야, 손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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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여상이랑 손민기다. 손민기다. 야, 손민기다. 나왔다. 저는 또 제가 에이티즈에서 넘버원 여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상이 거를. 선생님 다시... 표정 안 좋다. 다시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정말 안 바꿀 거예요? 네, 저는 여상이가 좋아요.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할게요. 정말 후회할 거예요. 너 거면은 안 좋은 게 나와도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오, 감동인데.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교환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부터 열게요. 이쪽에 없는 것 같으니까. 대파입니다. 와, 언뜻 보기엔 설렜어. 있어 보인다. 네, 나도 순간 고춘 줄 알았어. 근데 아쉽게 전 아니었어요. 네, 다음 종호 씨는 뭔가요? 자, 쌈장 좀 갖다 주시겠어요? 여상. 저는 산이가 들고 있던 건데요. 브로콜리네요. 야, 저거 모양 맞춰놓은 거 봐. 저거. 이게 또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 아, 맛있어. 자, 막히고 잘 먹겠습니다. 윤호께 보면 진짜 깜짝 놀라. 윤호께 보면 진짜 깜짝 놀라. 자,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식탁에 빨리 생겼어. 이 정도.
정도까지만 있을 때 내가 고추인 줄 알았거든. 고추인 줄 알고 좋아했잖아 처음에. 이렇게 우영이랑 안 좋고. 아 우영이네. 그래 성원이 형. 성화꺼. 짠. 야. 바니바니 당근. 위험할 때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하니까 궁금하다. 하나, 둘, 셋. 하나 아닌데 안 슬퍼한다며.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후회할 거라고. 파프리카. 아, 파프리카.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심리전을 말린 거지 나? 아, 안 됐는데 이겼어. 오? 어? 난 뭐야 난 뭐야 난 몇 번 우영아 너였구나. 덥다 근데 여름이구나 이제 진짜. 종훈 진짜 다 이기고 있는데. 정답이 들어. 어? 왜? 재미? 어. 나 바꿔보면 네가 이기네. 야 표정 진짜 모르겠다. 표정 모르겠어요? 송민기다. 송민기다. 야 송민기다. 송민기다. 야 강교상이랑 송민기다. 야. 여러분 인생은 운이에요. 인생은 운입니다. 그래서 K 매운맛 특집 투어의 최종 승자는 우영 씨와 민기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최종 에바다. 최종 우승하신 두 분께는 우승 선물로 천안의 명물 빵지 순례의 필수 코스인 뚜주루 빵집에서 무제한으로 빵을 고르실 수 있는 무제한이요? 나 빵 진짜 좋아하는데. 오, 나 빵 진짜 좋아해. 빵돌인데. 우리 것도 좀 담아라.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우승자 두 분이 빵을 즐기시는 동안 K 매운맛의 대표 천안 고추시장으로 벌칙 노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아, 게임 다 이겨놓고 노동하고. 저희 그러면은 마치기 전에 도전 골든벨에서 우승하신 최사님께서 뒤에 이제 종이 있어요. 저 쳐요? 야 이거 진짜 영광인데? 자 올해 우승자 상 씨가 네. 오늘의 종을 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종을 치실 건가요? 어 이번 바운시 앨범 대박 나게 해달라고. 야. 우리 멀리 아, 좀 퍼져나가게 크게 쳐 사나. 알겠습니다. 네. 크게 치겠습니다. 웅장하게. 웅장하게 갑니다. 하나 한 번에 치면 안 된다. 네. 오. 갈게. 아 잘 가. 에이티즈 대박 나자. 바운 씨 화이팅! 바운 씨 화이팅! 하나! 고추 따라가자! 그래! 위장이 특구대! 여기는 매운맛 펄펄 풍기는 전환의 고추시장! 여기도 고추! 여기도 고추! 온 천지가 고추! 게임에 친 네이티즈 멤버들 고추시장의 벌칙을 받으러 왔다는데?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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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을 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어? 뭐 하고 계세요? 꼬다리 따요. 아 꼬다리 따는 거예요? 아 뭐부터 하면 우리 바로 합리해. 바로 합리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하진 못해도 아이고,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잘하진 못해도 아이고. 아, 여기 앉으면 되겠네요. 네. 이게 고추 아니에요? 예, 고추예요. 제가 소고추 좋아하거든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네, 어떻게 하시는지... 꽃가루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꽃가루 이렇게 따는 거예요? 네. 네. 어머니, 저희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한번 쓱 한번 훑어보세요, 한번. 다 잘생겼나, 지금. 한 명, 한 명, 딱 한 명만. 쌍둥이가. 그러게. 쌍둥이 같아요? 따서 이거 옷 따놓으면 돼요? 따서 이거 옷 따놓으면 돼요? 여기 한쪽으로. 아, 어이구. 자, 요래 꼬다리를 똑 따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따갖고 뭐 만드는 거예요? 뭐야? 김치 냉장고. 고춧가루. 야, 벌써 맵다. 매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오래됐슈. 아, 오래 하셨어요? 한 20년 됐어요. 20년? 20년? 식사는 잡수셨어요? 네. 어머, 혹시 저희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그렇죠. 저희 에이티즈라는 그룹입니다. 에이티즈. 그치, 다들. 테레비에 나온 애들 있잖아요, 요즘. 그 잘생기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애들. 자네들 중에 한 명이에요. 너무 더 잘생겼네. 이쁘고. 아니, 보통 이렇게 일할 때 노래 같은 거 안 들으세요? 노래 들을 새도 없이요. 들을 새도 없어. 아, 들을 새도 없이요. 종호 어떻게 트로트 한 수절 가능한가? 어, 종호 트로트 잘하잖아. 한 박자 쉬고 아, 두 박자 쉬고 아, 세 박자 쉬고 아, 둘, 셋, 넷. 30년 세월 어머니 손이 빨라지셨는데? 야, 근데 자기야 너 그 따면서 불러. 네, 아 이거 따면서 따 이거. 네, 도움 해야지. 일어나야지. 일손 불엄마. 할머니들이 박수라도 쳐야 하는데 안 치는 게 낫소. 할머니 박수! 비 내리는 오남성 오남행 열차에 흔들리는 자창 너머로 야, 기다. 야, 따면서 불러. 빗물이 흐르고 첫사랑도 흐르네. 기가 막힌다? 잘하네요. 진짜 노래 잘하네. 잘하죠? 예. 자가 우리 아들 중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친구예요. 야, 저 트로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불러드리던 거 있는데 샤방샤방 하세요. 누가 이렇게 땄어. 자, 나 같이 한번 샤방샤방 불러드릴까요? 그래요. 네. 모든 것이 샤방샤방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오케이. 어머니 저희가 노래도 이제 잘하는데 저희 춤도 좀 잘 추거든요. 어머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노래 좋죠. 어떻게 저기 어머님 네 분 계시네요. 네, 어머니, 어머니도, 네. 어, 그래. 잘 봐주세요. 그래. 맛있는 고추, 맛있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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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야, 이거를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쳤어요. 그래도 아직 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잘 쳤다고 우리 어머님께서. 맛있는 고추, 맛있는 고추. 저희 어머니, 저희가 네 오늘 온 게 사실 저희끼리 벌칙으로 온 거라서요, 어머니. 나머진 것은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자, 어머니, 네 들어가서 쉬셔야 돼요. 바로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가시기 전에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아들들 한 명씩 뽑고 가주세요.
다만 해두는데 아 요는 내가 내 나중에 삼고 싶다. 나는 막내가 좋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오늘 안 되는 날인가 봐. 쯔스! 쯔스! 어머니 수고해요. 무릎 감싸. 애고령. 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애고령. 건강하세요 어머니. 네. 주세요. 네. 화이팅. 주세요. 아 내가 옆에서 고추를 말없이 계속 까게만 했거든. 그게 약간 마음에 드셨나 봐. 끊을게요. 아가씨 이제 씻게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안 까면 어떡해. 맞아, 이거 할머니들 못 가 힘들여. 네. 우리 안 까야 돼.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다 까고. 위장이 듣고 돼. 그거 해주라 재밌는데? 오늘은 네이티즈가 고추를 따들어가 왔다. 여기도 고추. 잘해. 잘해. 환상의 고추가 따라왔다. 잘해. 여기도 고추, 저기도 고추. 환상의 고추가 따라왔다. 잘해. 한편 전한의 향빵집에 혜정이 나타났다는데. 여기가 SNS로 엄청 핫하다고 요즘 들었는데 요즘에 SNS에서 이쁜 빵집, 이쁜 거리들 이런 거를 많이 찾아서 가시잖아요. 여기가 그곳 중에 한 개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약간 외국 마을 느낌. 유럽 같지 않아요? 유럽 같아요. 아 여기 천안팥을 직접 꾸려준대. 진짜요? 요즘 어떤 빵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좋아해요. 소금빵. 아 소금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빵 돌가마. 돌가마 만주가 대표빵인 것 같아요. 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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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서 아니 그거 할 필요 없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여기 계산할게요. 있는 걸 싹 다 담아주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돌가마 만주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돌가마 만주만 빼고 먹을까요? 이게 뭔가? 어 돌가마 만주. 어, 맛있어. 우와. 두즈루에 20년 동안 실천이 있대요. 식용유를 단 하루만 사용한다고. 아 이거 대단한 건데. 좋은데. 네. 어, 나 저 이거 하나 해주세요. 아 오케이. 팥빵. 이 팥을 여기서 직접 끓여서. 네 맞아요. 만드는 거라 합니다. 그리고 오, 맛있겠는데. 오 이 아침 소시지빵 우리 하나씩 할까요? 아 좋아요. 한 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매콤 피자 소시지. 어차피 우리도 아니잖아요. 네. 일단 사. 와 이것도 맛있어. 먹물 빠져. 민기 씨 먹고 싶은 걸로 해요. 먹물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마늘 바게티도 맛있겠을 것 같은데. 따라하자. 야 근데 진짜 빵 수준이 올만하네. 이거 봐봐. 오. 이렇게 하고 만주를 한 세 박스만 살까요? 아 좋아요. 민기야 몇 개 들어왔어? 하나 들어왔어. 오, 빵 드실래요? 그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따 카드 드릴 테니까. 이거 식사 중이었어. 처음 잊었다! 저희 6월 16일 날 컴백해요. 저희 6월 18일 날 돌박이도 나오는데 봐주세요. 멘트 부탁하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망강부 돌박! 감사합니다.
역시 K 아이돌은 네이티즈. K 매운맛 쓰는 국산 고추. 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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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했다. 아, 안녕하세요. 고추 장사 하시는 분이시죠? 연예인이신가 봐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아니, 둘 다 관상이랑 고추 잘 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다 한 거야? 진짜 모르겠어. 진짜, 할 수, 진짜 할 수. 어머니랑, 네. 어머니 세 분이랑 우리가 다 했어. 와, 엄청 많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사왔어. 아, 그래? 와. 이거 제작진 분들 거예요. 사장도 아니에요. 그래. 사장도 아니에요. 그래. 이제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을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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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can show you right now. Only mom did you bounce it. Down, make it bouncy. 지금부터 fly. 좀 단아 spicy. 청양고추 vibe. If you wanna know how, I can show you right now. 우리 맘 되지 bouncy. 뿌리부터 fly. Down, make it bouncy. 이렇게 시원해? 아, 성화형. 와, 무리하네, 무리하네. 아, 날 마시네. 와, 왜 맛있지? 명분이 생겼잖아요, 지금. 약간, 파인애플 맛이 나요. 하은 씨의 공약! 해보자, 하은 씨! 첫 공약은 아무래도 바운티랑 어울리는 공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어때요? 그... 바운스를 우리가 타면서 할 수 있는 거지. 타면서 라이브 하는 거지. 라이브 인정하는 거. 아, 네, 이제 축하드립니다. 부담 부탁드릴게요. 다음 분 이제 앳박 2일로 하시죠.